1월 2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동양 미들급 챔피언 우리나라의 김기수 선수와 동양 조니어 미들급 1위인 벤 알콘실러 선수의 프로복싱 논타이틀 10회전 경기가 벌어졌습니다. 약 3천여 관중의 응원 속에 벌어진 이날 경기에서 김 선수는 2회전까지 3득점을 벌이다가 3회 말부터 스트레이트로 카운트를 넣기 시작했습니다. 6회 이후부터는 강한 버디 브로우와 부프로 알콘실로를 맹타 일방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. 알콘실로 선수는 김 선수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장기인 라이트도 제대로 쓰지 못했으며 김 선수는 8회에 이르자 폭발적인 좌우 후를 알콘실로에 투게 넣어 우세래의 다운을 뺏었으며 9회에도 계속 공격을 가해서 랩트 쿠프로 다운시켜 알콘실로를 세월호 눌러 이겼습니다.